이렇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하는 이제 열심히 보살님들이나 조사님들한테 전해드리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불교란 무엇이냐? 선이란 무엇이냐? 같은 소리입니다. 불교나 선이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옛 고인들 말씀을 빌려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는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전법 안장을 너에게 전해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은 것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인의 말씀입니다. 봉황새를 탈피하고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은 것을 고인들은 봉황새를 탈피하고 한 것과 같다. 또 역대 선지식들이 부처님 법이나 선을 바로 일러드리려고 고구정명하게 말씀한 이런 일꾼들이 전부 다 우리 멀쩡한 눈에 모래를 뿌리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둘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끊어서 얘기한 말이랍니다. 어째서 부처님이 꽃을 드셨는데 그것이 봉황새를 밝히라고 얘기한 것 같고 또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이 발견한 그 위대한 법을 전하는 그 말들이 우리 멀쩡한 눈에 모래를 뿌린 것 같다고 했겠습니까? 이말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고 선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둘러가는 말이 아니고 바로 질러서 가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둘러가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천상 둘러가는 말도 아니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러서 바로 끊어 들어가는 이런 말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말로서나 글로서나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또 진이다 망이다, 해탈이다, 구속이다. 이런 말들은 거기에 존재를 안 합니다. 그 자리에는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정무정이 계유불서이라고 그랬거든요. 유정무정은 이제 무정은 생명이 없는 거고 유정은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런 이제 거를 말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불성을 갖고 있다 했는데 그 불성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그 불성은 지금 현재 여기서 듣고 보고 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또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종교 전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없다고 하면은 허무에 빠져가지고 또 사람이 아무 이욕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존재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거기에는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자유자재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신도님들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지금 그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데. 부처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 아까 우리가 했는데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온은 뭔가 하면은 이 몸뚱이하고 이 정신입니다. 그것이 공이다 그랬어요. 지금 듣고 보고 있는데 왜 공의를 하느냐. 이제 분명히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했었을 테니까 공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실제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을 모르고 물론 아는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반야신경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는 우리는 반야신경을 했더라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반야신경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절에 몇십 년 댕기는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반야신경 하면서 내가 지금 반야신경을 분명히 외우고 있고 소리도 듣고 있는데 왜 공의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끼고 그냥 노래하듯이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스님이 그 말을 듣고 발심하고 직연이 나가지고 홍인스님 찾아가서 8개월 동안 봉사하고 또 이 말 듣고 거기에서 깨쳤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오온이 개공이라든지 이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육조 스님이 이발을 받아가지고 도망갈 때 해명이가 따라가서 이발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해명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네 본래 면목이 먹고 거기서 깨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지금 반야신경에서 공이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선문에서 백척간두 진일보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을 간혹 쓰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쓰고 있는 거고요.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짱대 위에서
100척이나 되는, 우리 요즘 한산법으로 하면 33m입니다. 33m 되는 그 대나무 짱대 위에서 뛰어내리라, 진일보하라 이 소리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오니 개공이라는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불교는 거의 그 말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소개를 드리려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아는 게 불교입니다. 요거 하나 알고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었는데 그것은 봉황을 갖고 달키라 한 것과 같다 하는 소리도 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고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사회 진출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이제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 성공 못했다, 또 그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도 그 행복을 많이 얻은 분이 있고 적게 얻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공통된 게 있습니다. 많이 행복을 얻었든 적게 얻었든 행과 불행이 항상 교차하고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공통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분 중에 시대는 다릅니다만은 부처님같이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이 없었어요.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또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분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만족 안 하시고 출가를 해서 다른 행복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렸던 그것을 발견을 하신 그것이 이제 방금 내가 이 얘기했지만은 내 이 듣고 보고 하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몸, 이 존재의 원리를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다 하더라도 행과 불행이 이렇게 교체됐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전혀 다른 행복을 이분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행복을 느끼신 거나 역대 조사들이 행복을 느끼신 거나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존재 원리,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그분들과 똑같은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느낀 말 중에 대표적으로 중국 선사시인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그 선사시인 하신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중국의 그 운문 스님이란 분이 이제 그 행복을 느끼고 하신 얘기인데요. 15일 이전은 묻지 않고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대중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이 아무도 대답하는 리가 없어가지고 운문 스님이 대신 대답했는데요. 15일 이전은 뭘 말하는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소리인데 제가 욕먹을 여러분하고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니다, 내다. 있다, 없다.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묻지 않고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중한테 물었는데 대중이 말을 못하니까 운문 스님이 대중 대신에 얘기했는데요.
이제 보살님들도 잘 아시죠? 매일매일 존날이다. 좋은 거 나쁜 것이 교차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다 행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기 싫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늙어 보니까 죽음, 늙음, 병 이게 이제 가장 만나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여 젊은 분도 있고 남아는 분도 있는데 젊은 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든 분은 제가 똑같이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것마저도 행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행복으로 느껴진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데 오원이 개공이라 하는 그 법을 우리가 이해만 하면은 깽지스강 모래수만한 탑을 싸고 금은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도 많고 더 위대하다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한 걸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연기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계신 신도님들한테 제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뭘 제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태 이제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도 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복의 조건을 밖으로 많이 구하셨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돈, 이놈이 제일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복을 얻는 것이 또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또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뭐 밖에 별로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신문을 통해서 감옥소 간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간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에 뛰리는 사람도 무수히 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불안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져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당대에 사시는 보살님들이 문제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건 고쳐줘야 됩니다. 요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기기는 긴데 절대는 아니라는 거. 절대는 아니라는 거. 그 부처님 당시에 그 기습국고돈, 금강경에 나오는 기습국고돈을 지어준 수달따 장자. 그분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부자였었죠. 그래서 그 기타태자 숲에다가 기타태자한테 부처님한테 절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숲을 사가지고 이제 절을 지으려 하는데 그 숲 땅을 팔아라 하니까 기타태자가 안 판다는 소리로 금을 쫙 깔아주면 내가 팔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분이 진짜 금을 쫙 깔아줬어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낮에 기타태자도 감동해가지고 그 땅을 기부하고 그분은 이제 돈을 들여서 절을 짓던 분입니다. 거기 기원정사, 기습극고도원, 저 인도 가서 그거 가봤습니다. 지금 그 백돌 흔적만 남아있대요. 모두 가보셨죠? 그래서 그 수달따 장자도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밖에 있는 조건이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오늘 역시 제가 이 얘기하듯이 행복의 조건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다 그것도 세월이 흐르마 없어지고 무상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한테 은언을 합니다. 수달다 장자. 만일에 이 재산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행복, 그거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제가 이거 내버리든지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더 가져라 그래요. 그 부자한테 더 가져라 그래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너는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럼 수달따란 말이 그 인도 산스크리트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급고도건입니다. 급자는 배급을 잘한다. 배급. 고도. 소외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한테 배급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재산을 갖고 너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도움주고 그 남 도움주는 것이 또 자기를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니까 너는 재산을 아무리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더 가져라. 절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그 절대적인 행복을 깨달으면은 그 재산도 그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가 모르고 다만 상대적인 행복으로 그 재산을 쓰게 되면은 간혹 잘못 쓸 수도 있고 버릴 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옥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얘기하러 이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장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데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복에 대해서 세 가지 논아놓고 얘기한데 이 잘못된 복은 삼생원술이에요. 삼생 또한 원술이에요. 잘못된 복은. 그럼 삼생이라 했으니까 첫째 생의 원수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원수냐? 재물이 원수가 돼서 안 되거든요. 재물을 버리느라고 그걸 모으느라고 부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첫째 생의 원수라. 그런 분은 지금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산을 사용하느라고 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졸부된 분들이 폐가 망신하는 걸 저는 주변에서도 봤고 신문에서도 봤는데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할 때가 특정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온로비 사건이 우리나라 한참 떠들 때 내가 온로비 사건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쓰느라고. 권력이고 돈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쓰느라고 버리느라고 또 부처님 법에 어긋났을 때 첫째 생의 원수고 두 번째 그거를 쓰느라고 또 이제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거.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 원수고 세 번째는 그걸로 해서 다음 생에까지도 좋은 데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몸 못 받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그래서 삼생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은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름 짓는 건데 탁복입니다. 탁하단 말은 더럽단 말이죠. 탁복.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 부처님도 복해 양존이라 그랬거든요. 지혜도 있고 복도 많이 가진 분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복은 청복입니다. 깨끗할 청자 청복.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복에 대해서도 이제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복에 대해서 잘못 가리면은 탁복을 구하시면은 오히려 삼생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가치라 해도 좋고 복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는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좀 깊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불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부처님 뜻하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의식을 가지시고 절에 오고 생활하시면은 아무리 절에 와서 몸으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정신을 안 바뀌고 몸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시간 낭비고 너무나 그 노력이 아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몸으로도 부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든 남을 위해서 하든 봉사를 하시고 이 정신으로도 같이 하면은 이왕이면은 효과가 더 훨씬 많이 날 거 아니까. 그래서 오늘 보살님들한테 제의를 하고 싶은데 이 아까 말씀드린 밖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이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추구하시되 그건 못지않게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 그것도 함께 추구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도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실험을 내가 많이 신도님을 통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행복을 추구하되 마음속의 행복도 같이 추구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린 것은 마음속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더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